다음은 부분어가. 부분어가 자체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은 아닙니다. 부분어가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일반 행정작용법 중에서 행정행위, 그 중에서도 그 행정행위가 중간행위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확약, 가행정행위, 사전결정, 부분어가입니다. 부분어가의 대표적인 건 원자력안전법, 줄여서 우리가 원자력법이라고 하는데 10조입니다. 부지에 관한 사전승인이라는 말이 나오죠. 이렇게 부지에 관한 사전승인을 받으면 그러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부분허가의 특징이에요. 부분허가는 부분허가가 나오면 그 허가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전결정과의 차이점입니다. 사전결정은 종국처분의 주요건을 미리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부분허가는 어떤 부분에 관한 허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. 나머지는 간단하게 체크합니다.